모로토 마카라는 제품이고, 아크릴 마카라서 종이 이외에도 쓸수 있는데, 이제 이번에 산 재료들 중 너무 각 잡고 그리는 좀 그런 재료보다는 좀 쉽게 그릴 수 있는 재료를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은, 이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약간 매직펜이나 네임펜 이런 것처럼 그냥 좀 음영 없이 진하게 채색이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할 때좀 소리가 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군요. 이렇게 배달시키면은 요거 주잖아요. 상어 칼? 요 포장 뜯는 게 귀여워서 보관해 놨다가 이제 몇장 그려봤어요. 이렇게 작업을 한번 그려봤고, 모로토 마카 같은 경우에는 두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민하다가, 저는 스타일 자체가 아주 세밀하게 그리는 편은 아니고, 또 세밀하게 그릴 수 있는 스테드로 펜도 몇 가지가 있어서 좀 굵은 펜을 한번 구입을 해서 작업을 좀 해봤고요. 모로토 마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이렇게 뜯어서 보시면은 촉이 하얗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잉크가 새어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한번 그어볼게요. 그림을 그리거나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른 평가를 받잖아요. 이 부분이 뭐다 그러시겠지만 저에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평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지금 있는, 가지고 있는 능력, 힘껏,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일단은 해내자. 일단은 완료하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보통인 것 같아요. 뭐, 결과물이 흡족할 때도 분명히 있는데, 만족이 안될 때도 많죠. 믿고 일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할 때도 있고, 또는 뭐 반대로 저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봐주시는 분들은 흡족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게 살면서 평가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어떻게든 영혼을 갈아서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좀 아프더라도, 최고의 결과물을 뽑아내야지만 내가 밥값을 한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좀 포기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시간을 드리고, 조금 더 노력을 더 많이 들인다면은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단시간에 또 얼마나 향상이 될까 싶으면 또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분야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신다면은 반드시 성장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가 잘안 된다 그럴 때 저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 경험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그게 단시간에 제가 책몇권 읽어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기다리고 봐야죠. 계속 많은 것을 다시 경험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게 지금의 결과물은 뭐 아마도 최고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지금이 모여서 다음 결과에서는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거예요. 그 고민하고 아파하는 시간도 그 경험치의 일부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 하시고 계시고 우리 너무 걱정하진 않기로 합시다. 요렇게 드로잉을 할 때는 사실은 스케치를 안 하고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종이에 그려놓은 스케치들이 있어서 그거를 보면서 제 그림을 제가 보면서 다시 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바로 하기에는 저도 실패할 것 같아서. 보시면은 이 붓이 한 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제 붓처럼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굉장히 세심하게 컬러링을 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스케치를 제가 미리 해놨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따라서 그려보고 새로 후드티를 하나 샀거든요. 새로 후드티를 하나 샀는데 후드티는 회색 깔인데 회색을 안 갖고 있으니까 보여드렸던 파란색 컬러로 한번 아웃라인을 후드티를 그릴 거니까 후드티 아웃라인을 먼저 따보겠습니다. 마카를 눕혀서 면을 칠해볼게요. 립이 아주 부드럽진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빈 곳이 되는데 그것도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이렇게 아웃라인을 그렸으면은 이 위에다가 다른 검정색 아크릴 마카 혹은 흰색 아크릴 마카로 이제 아웃라인 따볼게요. 전 흰색도 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후드티에 삼각형 그려주고 여기에 뒷부분
그리고 이 티셔츠에 후드에 붙은 그 여기 장식 요소가 좀 예쁜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조금 돌려서 여기 남은 빈 공간에 한번 후드에 장식 요소도 그려보겠습니다. 아주 똑같지 않아도 그냥 본인이 느끼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그려볼게요.